자, 끌고 올라갑니다. 망가스 다시 이어받고 히카르도 망가스 세쿠마라 슛. 오, 들어갔습니다. 세쿠마라. 세쿠마라 선수의 골이 나옵니다. 이번 시즌 본인의 첫 골. 세쿠마라. 자, 지금은 다시 좀 굴절된다. 네. 시야에 가렸나요? 골키퍼가 꼼짝을 못했는데요. 자, 저희의 그 골도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있는데 지금 골키퍼가 꼼짝을 못하고 네. 역전장에 걸렸습니다. 세쿠마라의 골입니다. 지금 왼쪽에 망가니의 오버래핑이 어쨌든 수비를 좀 끌어냈고요. 자, 여기서 때리는데 아, 골키퍼 손을 못 씁니다. 망가니 올라온 게 효과를 봤죠. 상대 선수 발에 굴절이 된 것인지 네. 모르겠는데 자, 이 각도에서는 좀 보이겠는데요. 세쿠마라의 오른발 슛. 아, 각이 아주 예리했습니다. 네, 지금은 수비수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가라미사로 네. 빠졌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베르나르도니 골키퍼는 또 좀 전진해 있었고요. 네. 자, 세쿠마라 선수의 골로 1-0 앞서가는 보르도입니다. 베르나르도니 골키퍼는 또 이제 보르도 출신이죠. 그렇죠. 지난 시즌에 이제 앙제로 옮겨갔었던 베르나르도니 골키퍼. 신정팀을 상대하고 있는데 첫 골을 허용했습니다. 이 세쿠마라가 이제 이번 시즌에 등번호도 11번을 달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뉴스팀에서 이제 올라온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도 시즌 말면 이제 한 골을 기록을 한 바 있고요. 세쿠마라, 트라오레, 이승규, 시소코 네.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마지막에 활약을 해주면서 라쿠 선수도 그렇고요. 10대 소년들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. 네. 자, 아, 먼저 돌아서 돌아갑니다. 자, 펜벨레도 수비 가닥. 지금은 펜벨레의 반칙. 수비를 밀었습니다. 이 선수가 모하메드 알리초 17살의 선수입니다. 돌아서서 네. 제2동작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좋네요. 아, 턴할 때도 뭐 중심이 무너지지가 네. 않는데요. 알리초. 자, 보르도의 홈팬들. 자, 세쿠마라 선수의 선취골.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이제 리그에서 골이 정말 성장 촉진제거든요. 그렇죠. 저 나이 때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죠. 알리토 선수의 파울을 얻어낸 앙제.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왼발 킥은 토마 망가니 선수로 전담을 합니다. 이번 시즌 첫 실점 앙제. 프리킥. 코시엘리 헤딩으로